헝그리의 TV. 간드로메다의 대항해 시대5 모바일이 2016년 첫 번째 이벤트 콘텐츠로 해상의 대결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상의 대결은 이벤트 맵에서 펼쳐지는 유저 간의 해전으로 오는 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콘텐츠인데요. 유럽과 카리브해를 걸친 대서양에서 펼쳐지는 선당 간 치열한 전투를 담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스페셜 항해사가 존재해 재미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드로메다의 강희용 사업본부장은 해상의 대결은 짜릿한 해전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며 2016년을 맞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항해 시대5 모바일에서는 이번 해상의 대결과 연계되는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바다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전투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